행복이에요. 사실은 행복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빛깔은 적절한 육체적인 이 핑크빛은 육체적인 집착적인 사랑이죠. 사랑과 영적인 사랑, 영적인 각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황금색은 기운이에요. 기운이 강해야 돼요. 육체의 기운이 좀 강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지. 너무 허약하면 심기와 이 몸이 허약하면 행복을 못 느끼죠. 강한 육신,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탕은 검정 벨벳으로 해서 이 신장의 두려움, 두려움도 충분히 인정한 상태. 그래서 두려워하는 약자도 버리지 않고 인정해서 두려울 때는 두려워요, 아파요 이렇게 남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약자만 뜨면 그거 감추느냐고 급급하고 과식도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기운이 없으면 날마다 몸에 힘이 없는데 무슨 행복하겠어요. 기운이 없으면. 그리고 영적인 행복 없이 육체적으로만 그건 쾌락이죠. 또 영적인 행복만 추구하고 육체를 무시할 때도 또 인간으로 느끼는 행복을 못 느끼니까 그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준 그림이에요. 인간으로서 행복을 느끼고 진실한 인간으로 강인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림이죠. 행복입니다.